그 넘어졌을 때 드리블하는 거랑요. 발 떼는 거. 아 넘어졌을 때? 네. 이게 그것도 이슈가 크지. 넘어졌을 때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엉덩이 자체가 이렇게 네. 이제 넘어져 있잖아요. 지금 소유를 했어. 네. 소유를 했으면은 이때 해가지고 네, 네. 하는 거는 이 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 영향이 없고. 아 이렇게 하는 것도요. 어, 아, 별로 네. 영향이 없어요. 네. 이거는 영향이 없고 단지 그 볼을 소유를 해가지고 네, 일어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어서려고. 예. 네. 트라이. 예. 네. 이게 트래블링이에요. 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 그럼 만약에 드리블 치다가 뭐 네. 미끄러져서 밀려가지고 넘어졌어. 네. 잡았어. 다시 일어나봐요. 트래블링. 이건 트래블링이에요? 네. 와 이거는. 그럼 거기서 해가지고서 소유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네. 넘어지거나 아니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달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는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군대 가면은 네. 이거 뭐예요? 무릎 앉아. 이게 이제 사실은 영어로 하면 무릎 앉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앉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는 이거는 넘어진 건 앉은 걸로 보지 않고 이렇게 된 거. 이건 그냥 괜찮은데 네. 이 결론을 내했을 때 sitting or lying이잖아요. 네. 넘어지거나 앉는 거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거라고 네. 보는 거죠. 지금 김 코치가 있는 거는 앉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 네. 트래블링. 대신에 드리블 치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 드리블 치고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관이 없는 거. 상관없는 거고. 네, 그 상태에서 넘어져서도 드리블을 계속 살리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캐치를 한탄 태면은 못 예. 일어난다. 그렇죠.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들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그 이제 저 뭐야 몇 번 불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수들도 네. 그렇고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된 게 네. 한 무릎이나 두 무릎 같은 경우에 이거는 괜찮아요. 네. 하다가 뭐 넘어가지고 예, 이거는 괜찮은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엉덩이 붙였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것까지 괜찮은데 네. 엉덩이. 엉덩이로 이렇게 넘어져서 해가지고 예 다시 이거는 일어서려고 패스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패스나 두 발을 떼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패스나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간 이동이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동이요? 뭐 경합이 되니까 예 뭐 하면서 뭐 아 그거 뭐 트래블링이에요. 이렇게 이동이 아, 되면 좋은 질문이에요. 뭘 이제 상대 선수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한 바퀴 네. 돌았어. 한 바퀴 돌거나 네, 아니면은 뭐 돌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는 트래블링. 그거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넘어져서 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내 공간 안에서 지금처럼 해서 돌았다 그것도 역시 트래블링이죠. 무릎 앉아 이게 이제 리바운드를 잡잖아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리바운드 잡다가 이렇게 좀 해서 이런 경우는 많이 나와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완전히 리바운드 잡고 나서 네.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았거나 네. 넘어졌거나 이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건 트래블링으로 판정을 하고 있어요. 드리블을 치고 있다가 넘어졌을 때 캐치해서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드리블 안 치고 있다가 그냥 리바운드 잡아서 누가 밀려서 바로 넘어졌어. 예. 아니면 뭐 볼이 나가는 거를 뭐 슬라이딩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맞아요. 슬라이딩 해가지고 딱 잡았어. 예. 그럼 여기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드리블 치다가 넘어지든 아니면 리바운드 잡다가 뭐 넘어지든 네. 아니면 뭐 슬라이딩 뭐 저 슬라이딩 해가지고 네, 소유를 했건 네. 소유를 한 이후에는 네. 아까처럼 이렇게 360도 돌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일어서려고 시도하거나 네. 이랬을 때는 트래블링으로 판정하고 있어요. 넘어졌어. 네. 수비가 막 와요. 네. 소유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약간 다리를 이렇게 상관없어요. 패스나 막을 상관없어요? 네. 이거 상관없어요? 아 이거 수비를 이 발로 막았으면은 이거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뭐... 반칙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네. 이 자체는 괜찮다는 거죠. 다리는 그래도 네.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 아 이거 새로운 근데 이제 그걸 잡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 아 네.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 볼이 이제 네. 나가는데 네. 나가는데 뭐 볼은 안 나간 상태에서 볼은 살리고 못 들어와서 완전 들어와서 잡는 건 상관없어요. 예전 룰로 하면은 예전 룰로 하면 바이레이션. 아 예전엔 바이레이션. 네 예전에 바이레이션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헷갈려요. 네. 만약에 공이 네. 공이 나가는 거를 네.
살리고 살려놨어. 나갔다가 다시 네. 완전 들어와서 첫 번째 터치. 거. 아까 그것도 예. 네, 여기서 공을 살리고 살렸어요. 살렸어. 나갔다가 잡거나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잡거나 계속 드리블. 네, 한 발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룰하고 피바 룰은 우리나라가 다르니까. 지금 피바 룰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네, 피바 룰에서는 네. 가능한 거. 예, 네, 가능한 거. 여기에 대해서 그 바레이션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내가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없는데 슛을 쏘아요. 슛을. 슛을. 이제 슛을 쏘는데 쏴봐. 아이고 예.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예, 예. 예.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게 이게 예.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네. 안 들어가게 되면 티파울. 들어가면. 들어가게 경고. 되면 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이, 이거 이런 거.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지금처럼. 네.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네.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경고. 아~ 안 들어가게 되면 네. 팀파울. 그렇게 되죠. 아, 그거 너무 매너 없다. 아, 그렇죠. 근데 가끔. 어이! 예, 저기 뭐야, 그, 네오 올라가는데 뒤에서,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 있어요. 예. 예, 또 여기서 슛 쏘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막 이러고. 이런 거는. 그게 승부욕 강하신 분들한테 좀 나와. 예. 예. 이미 뚫렸고, 너무 맞고 싶고 하면은 막, 어이! 근데 이제 가끔씩 이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자, 수비! 네, 수비하기 전에. 네,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파이팅 하는 네. 거고. 근데 슛 쏘는 거에 한해서. 네. 슈터에 한해가지고. 네. 뭐 슛 쏠 때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슛 쏘는데 해가지고서, 아니, 여기서 슛 쏘는데 해가지고서, 어이! 이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근데 만약에 경고를 줬는데, 네. 아니, 들어가서 이제 경고를 줬어요. 예. 근데 또 그랬어. 근데 또 들어갔어. 그러면은 테크니컬이에요? 당연히 아, 경고 다음은 무조건 뭐든. 예, 경고는 아. 이제 그 팀한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선수가 하더라도 김 코치가 했어도 그 팀한테. 그러면 그 팀에 누가 또 해서 지금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 다른 사람이 해도 예, 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팁아웃이 되는 거죠. 아, 경고 이후에. 네, 아, 그래서. 또, 그것도 새로운 사진이네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거 부분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그 프로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네. 가끔 보면 동호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네. 잘 모르고.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나 그 우리나라 농구인들, 그리고 선수들, 다 모든 농구인 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질문 답으로 풀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 뭐야 궁금하신 것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뭐 룰이나 케이스 이제 이런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해서 정말 이렇게 클리어하게 네. 명쾌하게 해가지고선 알려드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룰에 대해서 알고 네. 보시는 거하고. 모르고 보시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심히 좀 전달해드리는 네.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농구 문화 발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 농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